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서 놀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사람 잘라디오 DJ 미스터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죠 뭐 알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 이 노래 좋네 계속 우연히 우연히 불러주네요 제 이름을 오늘은 황금 같은 주말 네 토요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불토인데 여러분 뭐 하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반가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사람 잘라디오 네 DJ 미스터 남입니다 와 머리요? 머리 그냥 좀 볶았어요 갑자기 파마하고 싶어서 펌을 좀 했습니다 뭐 옛날에 했던 머리 비슷해요 네 아니 8년째 제가 머리가 비슷해 헤어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오늘 네 기분 전환도 할 겸 셀카요? 월요일날 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또 네 스케줄이 있어서 그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월요일 좋아요? 월요일날 주말 지나면 월요일이 그 직장인 분들에게는 되게 오기 싫은 날 아닙니까? 월요일이면 네 오늘은 주말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모든 걱정 짊어지지 마시고 네 걱정 너무 많이 짊어주면은 행복 하나 들기 벅차니까 여기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사람 잘라디오 여기 이곳에 걱정 하나 내려놓고 행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또 주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을 느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기 싫어졌어요? 씻으러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씻고 오세요 저 여기 이 자리에 계속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씻고 오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아 수행평가도 하시는구나 시험 기간인가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네 편안하게 제 라디오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번에랑 비슷하게
잔잔한 음악들을 들고 왔어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저는 힐링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네, 이루마님 노래를 또 들고 왔습니다. 해외 팬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헬로 곤방와 봉주루 안녕 사와디카 따자하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전세계에 계신 인스피린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토요일인데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한테 황금같은 주말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덩어리를 여기다 또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또 인스피릿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지금 사연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연 남겨주시는 동안 힐링 노래를 네,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고민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또 들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연들 남기시고 계신가요? 그럼 하나하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노래 소리 괜찮나요? 음악 소리 괜찮아요? 인피닛이라는 아이디로 네, 글을 남겨주셨는데 미래가 두려워요. 꿈도 없고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정말 네, 살기 벅차고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그 많은 분들이 내미는 손을 감사히 여기고 네, 또 본인 또한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사람들을 지탱해주면서 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니까 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연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와서 첫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왔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해요. 저도 예전에 연습생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월말평가를 봤었는데 제가 노력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알아줬던, 몰랐던 네, 나의 노력은 몰라줬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그때 19살 때였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우울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꿈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절대로 무조건 앞만 보고 정말 내가 노력한 게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하고 노력이 노력이 되고 노력이 또 노력이 돼서 네, 그 다음 월말 평가 때는 제가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겨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중3인데 내년에 어떤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민선씨가 또 보내주셨는데 저는 친구 따라 간 것 같아요, 학교를. 저도 고민하다가 네, 제가 중학교를 집 사는 곳으로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고등학교는 꼭 친구와 함께 가고 싶어서 친구 따라 고등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서윤주님이 또 일은 다시 고민해보려고 해서 이제 20살인데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든데 기댈 사람을 찾고 싶어요. 기댈 수 있는 사람. 근데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 저에게 혹은 당신에게 손길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의심은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 손길을 잡아도 네. 왜냐면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분도 손길을 내민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네, 기대셔서 꼭 고민 해결도 하고 네, 조언도 얻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네, 동생이 됐든 그렇습니다. 김석주님이 또 입시 준비 중이에요. 항공과 입시 중인데 정말 다이어트 힘들고 내신 성적도 안 나와요. 속상해 미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인스피릿 분들이 공부와 학업과 또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그런 갈등들을 하고 계시군요. 항공과 입시 준비 중이신데 고민이 항공과와 다이어트랑 내신 성적도 안 나온 이 세 가지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 너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네, 입시 준비하시면은 꼭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합격이라는 정말 두 글자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네요. 형이님이 등록금이며 기숙사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작업치료학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장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네, 장학생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저도 등록금이며 네, 기숙사며 뭐 이런 거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나이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등록금을 열심히 갚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네, 문득 기억이 나네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왈가왈부하는 게 싫어. 스트레스 받아서 속병도 생겼어.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함이 되는데 저도 그냥 저는 남우연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제 외모에 왈가왈부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엔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냥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무덤해진 것 같아요, 좀. 예전보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네, 속병도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이 허이. 다른 분또 사연 읽어볼게요. 윤세희 님이, 제가 심방 중격결 손이라 꿈이 아이돌인데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심방 중격결손이 뭐지? 잠깐만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심방 중격결손. 양심방 사이에 중격, 구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저는 제가 원하는 꿈을 쫓기만 했었지, 제가 저한테는 또 되게 감사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저도 좀 가슴이 철컹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몸이 안 좋아서 꿈을 네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네제 말을 듣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꼭 아프지 마시고 원하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사연을 읽어볼게요. 또 요즘 자주 우울하다. 울고 싶은데 근데 울지도 못해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러지? 다 잊고 싶은데. 왜 우울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울고 싶을 때는 그냥 펑펑 우세요. 속 시원하게. 네. 그럴 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친구들을 만나서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고. 정말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참는 거는 좀, 네. 참는 거보다 속 시원히 털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바할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알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일인데, 제가 응원을 해드려서 힘이 될수 있다면은, 네. 운첩님, 내일 아르바이트 가서 꼭 다치지 마시고, 쉬엄쉬엄, 지금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많아져서, 저도 지금 계속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네, 현재 시각 11시 30분인데 42,000분? 42,400분 인스피릿과 함께하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잘 사람 잘 라디오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제 라디오는 광고 없어요. 네. 음악은 있습니다.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몇개더 읽어 드릴게요. 음악 듣고 올게요.
좋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네, 내일 일이 있으신 분들 혹은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켜놓고 주무셔도 되고요. 네. 제가 책에 정말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네, 읽어드릴게요. 모든 여자친구에게 이런 글귀인데, 내가 비록 조바심 때문에 널 빠르게 만났지만 널 잃게 될 거라는 다른 사람의 노파심은 들리지 않게 달이 뜨면 너의 마음에 달빛을 비추고 너의 깨진 마음에 나를 흘려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는 아니더라도 가장 상처받지 않는 여자가 되도록 조용하고 꾸준한 사랑을 너에게 줄게. 이런 글귀를 제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너무 네, 제 마음에 갑자기 비수가 날아 꽂힌 것처럼 너무 좋은 글귀여서 꼭 여러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었던, 들려주고 싶었던 네, 그런 글귀입니다. 여기 되게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팬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인데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취업 혹은 사랑,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글에서 또 하나 좋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재면서 살지 마요, 이런 글귀가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두 번 살진 않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사는 게 정말 네,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면 또 늦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이 글귀를 읽으면서 아, 나도 정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 네, 글귀입니다. 정말 재밌는 글들이 많네요. 여기 제목 잠 안 오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죠. 잠 안 오는 새벽에, 잠 안 오는 새벽에 너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랑 얘기하는 동안은 내 감정이 방을 가득 채워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는데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너를 그리는 밤들이 너무 짙어져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얼른 와서 밝혀주길 바라고만 있어. 요즘 자꾸 궁금해지고 너의 일상을 묻고 싶다. 내가 그랬지? 그러다가 너에게서 나오지 못하면 어쩌냐고. 뭐 어쩌겠어? 빠져 죽어야지. 그러려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 만약 우리가 서로에 빠져서 힘이 들 때가 생겨도 괜찮아.
너 마음에 인공호흡을 해줄게. 우리 그냥 만나자. 해보기 전에 걱정하는 너의 마음 잘 알아. 그래, 우리는 달을 보자. 내 마음으로 걱정을 녹여줄게. 걱정 말라는 말이 굳이 필요가 없도록 내내 다정하게. 마치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 네, 그런 감정이 문득 들어서 내가 얼른 와서 밝혀주길 바라고만 있어. 이게 정말 와닿네요. 그리고 요즘 자꾸 궁금해지고 너의 일상을 묻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한테 저의 일상, 오늘은 뭐해? 내일은 뭐해? 다음 주는 뭐해? 그죠? 저도 이거 읽는데 딱 여러분들이 저한테 느끼는 감정들. 저도 근데 매번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은 사실상 이제는 너무 닮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사랑을 하면은 서로 닮아간다잖아,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데 그 지금은 그 이야기가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으면은 저도 같이 울게 되고, 여러분들이 웃고 있으면 저도 같이 웃게 되고, 여러분들이 우울해하면은 저도 왠지 모르게 우울해져서 이게 진짜 서로 닮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팬분 중에서도 되게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네, 매번 다른 분들 성격도 되게 다르지만 그래도 나와 조금은 닮아있는 모습이, 네, 굉장히 닮아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희망이라는, 네, 글귀인데, 사는 게 참 힘들죠. 세상은 감당하기 힘들고 불행만 가득한 것 같죠. 그대는 잠시 어둠일 뿐이고 희망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구름에 가려진 저 태양도 거치면 엄청난 밝음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래도 밝은 날이 올 거예요. 불행은 아주 잠시, 그리고 희망은 꾸준할 거예요. 같이 단단해져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고민,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단단해져서 예전보다 지금 너무나 단단해졌고, 네, 이제는 고민 걱정거리가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 고민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제 걱정도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는 한 명인데 여러분들은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의 고민은 이 몇십만 명 인스피릿이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고민이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게 제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제 고민은 요즘엔 없어요. 정말 말 못할 고민 하나 딱 하나 있고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에요. 어쩜 좋죠? 그래서 제가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겨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살이라도 찌면 그래도 내 잘생김이 조금이나마 가려질까봐. 예.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저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는 우연히를 보면은 꼭 이런 얘기 해야지. 이런 얘기 전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하냐고요? 저는 뭐 할 거 없을 때 책 읽거나 아니면 뭐 작곡하거나. 네, 그래요. 노래는 꾸준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제 20대 때 감정들을 평생 한 번 있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생 한 번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저의 그 마음들, 그걸 곡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30대 때 들으면은 새로울 것 같고 40대 때 들으면 되게 더 새로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정말 늙어서도 평생 남는 건 음악이기 때문에. 네. 저의 명함이잖아요, 제 곡들은. 아, 이런 가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100년 뒤 200년 뒤에도 노래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네, 곡 쓰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가지고. 네. 상반기가 어느새 또 이렇게 흘러갔네요. 열심히 일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시트콤은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화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난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어찌 됐든 간에 남무룩. 제 고민이요? 저는 저의 정말 고민이 있다면은 제 고민이라. 고민을 저는 크게 갖고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고민 있으면은 멤버들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다 털어놓는 스타일이라 네, 바로바로 해결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닮아가요. 고민 있으면 바로바로 주변 사람한테 털어놓으세요. 혹은 저한테. 제 꿈이요? 저의 꿈은 제 꿈은 가수예요. 노래하는 아저씨입니다. 노래하는 아저씨가 되는 게제 꿈이에요. 아까는 여러분들 고민 들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책도 읽어드렸고, 지금 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꿈이라는 게 제가 대학교를 가봤기도 했고 꿈도 이뤄봤고 네. 제 꿈은 가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대학도 제가 정말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난그 대학 가면은 정말 좋겠다 내 꿈이 그거야 이랬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이게 이런 거였나 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꿈을 갖게 돼요. 제 직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분명히 10대 때 나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야. 무조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자. 했는데 막상 가수가 됐어요. 응? 근데 뭐지? 또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나는 10대 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다잘될 거예요, 여러분. 김성규 씨랑 결혼하는 게 꿈이세요? 네. 그꿈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수로서의 목표가 있나요? 저는 가수로서의 목표. 지금은 1,000회 콘서트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1,000회 공연. 그게 제 목표예요. 꾸준히 음악을 놓지 않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10분의 1 잃었나요, 제가? 저와 천의 콘서트를 함께 하실 분이 있어요? 네, 꼭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이래요. 전에 콘서트를 진짜 막상 했어. 막상 했는데 또 다른 꿈을 가져야 되나? 2000회라는 꿈을 또 한번 가져볼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욕심이 네, 점점 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000회 콘서트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그런 욕심은 1000회하고 2000회라는 꿈을 또 가져보자 이런 욕심은 정말 좋은 욕심이죠. 노래 잘 들려요, 근데? 지금까지 107회 했으니까 893회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네요. 7년 동안 107회요? 지금까지 107회 했구나. 800 몇 회까지 남았구나. 아직 한참 남았네요. 열심히 해야겠다. 107회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 정말 정말 107회 서기까지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107회 설 때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가져왔을까. 107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왔다 갔을까. 107회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태프분들이 우리와 함께 했을까. 107회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회식을 했을까. 107회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콘서트에서 생일 파티를 했을까. 현재 시각 11시 55분 네, 입니다. 저는 노래 듣고 오려고 했는데 마침 나왔네요. 얼마 전에 끄덕끄덕 1주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느덧 1주년이 됐네요. 1주일이 아니고 1주년이 됐네요. 네. 시간 정말 빠르네요. 갑자기 이거 네. 가이드를 했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와 시간 정말 빠르네요. 이거 사실은 끄덕끄덕이 아니고 이 부분에가 다음에
다음에 안 돼였는데 가이드하면서 제이 형 방에서 네, 이 노래를 가이드했던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하다. 끄덕끄덕이라서 정말 다행이죠. 이게 잠시만요. 제가 가이드했던 그 폴더가 있나? 가이드했던 그 폴더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이건가? 잊고 싶어도 울다가 이거 아니네. 어디 갔지? 어디였는지 안 보이네요. 미안해요. 어디 갔다 이 친구. 향기 있네. 향기. 향기 가이드가 그런 단어들로 했던 곡인데 이게 버전이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제 멜로디를 되게 많이 수정을 했는데 버전이 두 가지를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첫 번째 거랑 다른데. 예. 찾았던 분은 계시겠지만 뭔가가 살짝 달라요. 이게 늘어지는 거는 네, 튠을 해서 스르륵 늘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가이드를 저렇게 했었었죠. 끄덕끄덕도 있는데 어디 갔는지. 어디 갔지? 아무튼 여기 되게 많은 노래가 있는데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이거는 다른 분이 불렀던 가이드구나. 이게 뭐였지? 그러면 제가 지금 갑자기 하드를 막 찾아보고 있는데. 노래 좀 듣고 계세요, 여러분. 네, 아무튼 이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라서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 좀 전에 들었던 노래는요. 네, 박상민 선배님의 한 사람이란 곡인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갑자기 나왔네. 깜짝 놀랐죠, 저도. 에브리데이 듣고 싶다고요? 에브리데이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김이나 작사가님한테 정말 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네. 담에 담에 담에를 끄덕끄덕끄덕으로 네. 생각지도 못했죠. 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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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뻔했네. 네. 근데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제가. 제목을 안 정해놨어가지고 제목을 왜 안 써놨지 내가. 이런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여러분 이제 2부를 시작할 건데 현재 시각 12시 14분입니다. 네, 오늘은 네, 2부까지 있어요. 이 노래 끝나고 네,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듣고 계시는데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봐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네 우연히 네 왜 내게 오나봐 잘 사람 잘 라디오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짝짝짝 박수들을 쳐주세요. 여기 지금 관객이 없어서 네. 다음에는 네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까요? 네, 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라디오에서는 인피니트의 우연이보다 남우연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다가갈 예정이라 목소리 데시벨을 많이 낮췄습니다. 원래 저의 목소리 데시벨은 굉장히 높은데 평소보다 굉장히 낮은 데시벨로 여러분들에게 네.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라디오의 핵심은 사실 여러분들 고민도 들어드리고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는 거, 소통하는 거, 네,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제 목소리 듣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 드릴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은 드릴 수 있기에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고민해서 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감성 보이는 라디오 언젠간 한 번쯤 여러분들한테 할까? 할까요? 안 할 건데. 미안해요. 밀당하기. 해요? 말아요? 해요? 해? 말어? 이게 사실 여러분들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목소리도 저도 듣고 싶은데 좀 너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혼자 말하는 게 좀 인색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 하자고요? 무서운 이야기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서운 이야기? 인터넷에 치면 무서운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쳐드릴까요? 제가? 안 돼, 나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죄송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까 여러분들 고민도 제가 들었고 힐링타임 했으니까 2부의 주제는 재밌는 여러분들과 행복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도록 할게요. 친구와 함께 하면서 재밌었던 일 있었던 분들 사연 좀 남겨주세요. 네, 울고 웃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멤버랑 뭐라고요? 여기 잠깐만. 멤버랑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 서서 노래하면서 서로 눈 마주 보면서 노래하는 네, 그때 가장 행복해요. 뭔가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고 무대에서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콘서트나 공연장에서 저만 바라봐주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만 바라봐주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재밌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성격 뭐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제가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밌는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네, 항상 꼽히곤 했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항상 발라드 음악만 듣고 조금 음악적인 건 조용한 음악 듣고 제 안에 좀 낯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직업을 또 가지면서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한테도 웃게 되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계속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 만날 때도 그렇고 성격이 옛날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활기차졌다고 해야 되나? 사실 어렸을 때는 저는 그렇게 활기찬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수업할 때 네, 좀 뭐 진지하거나 이러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보다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성격?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는 항상 표현을 더 하게 되고, 표현 안 하면 사실 사람이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이 친구 많이 화났나? 기분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차라리 아, 이 친구 말 되게 많네, 아, 이 친구 항상 잘 웃네, 항상 밝네, 이런 소리 듣는 게 더 좋아서 저도 성격을 많이 바꾼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좋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친구 혹은 또 뭐 재밌던 일화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글 읽으면서 좀 웃고 싶어서 저도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 너무나 신나고 그리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어디 갔니?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재밌는 이야기들 있으면 사연 좀 올려주세요. 네, 2부는 웃고 가야 되니까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사연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명곡이죠, 이거. 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연을 네,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읽어볼게요. 친구랑 제 홍지원 씨가 보내줬는데 친구랑 제 엄마 차인 줄 알고 차 타고 친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더 웃긴 건 원래 그차 타야 되는데 얘도 저희 엄마 차 타고 갔어요. 친구랑 엄마 차, 제 엄, 아, 제 엄마 차인 줄. 아, 그런 게 있군요. 저도 예전에 샵에서 나오는데 같은 샵에 계시는 네, 다른 아티스트 분 차를 제가 잘못 탔다가 네, 그런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던 그런 네. 부금이 갑자기 왜 종소리가 나왔냐고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다은 씨가 놀다가 심하게 다리를 다쳐서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 흉터는 지금 제 마음에 상처가 돼 있어요. 오빠가 위로해줘요. 아이고 다은아 괜찮니? 그 흉터를 오빠가 꼭 없애줄게. 호 아프지 마렴. 도라에몽님이 점심시간 때 스피커로 노래 틀어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파라다이스 나오자마자 놀래서 뛰다가 하복 치마가 찢어졌어요. 저런. 저도 데뷔 무대 때 네, 바지가 찢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참잘 알죠. 회원님이 2학년 때 무리였던 친구들이 3학년 되면서 친구들이랑 떨어졌어요. 제가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나갈까요? 재밌는 얘기 보내달라고 했는데 2학년 때 무리였던 친구들이 3학년 되면서 친구랑 떨어졌다는 얘기를 혜원 씨가 해주셨는데 다가가는 게 좋죠. 먼저 다가가세요. 표현하고. 또 재밌는 사연이 어디 보자. 저번에 친구랑 부산 여행 갔는데 라디오스타에 우연이라 써 있어서 애들 안 본다고 해서 가위바위보 이겨서 겨우겨우 틀었는데 배우 우연님이셨어요. 아하. 예. 저도 존경합니다. 배우 우연 선배님. 네. 그래도 본방사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1234님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바로 신호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 뛰어 건너길래 같이 뛰어 건너는데 건너면 안 됐는데 아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뭐 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중1 지연님이 보내주셨는데 중1 때 인피니트 덕분에 친구 사귀었어요. 대학생인 지금도 친구예요. 아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인스피릿이 하나가 되는 이런 완벽한 네 조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친구는 친구가 하수구 구멍에 빠졌을 때 춥지 말라고 맨홀 뚜껑을 닫아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멘붕이었어요 제가. 김현주님이 오빠 솔까 바지 찢어진 걸로 입덕했어요. 솔까는 그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바지 찢어진 걸로 입덕했다 이런 얘기죠. 네, 독특한 취향이네요. 정민님이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몰래 방귀를 꼈더니 공기청정기가 돌아서 남친이 엄청 울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몰래 방귀를 뀌셨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공기청정기가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공기청정기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강신영님 친구랑 여행 갔을 때 고기 다 태워 먹고 밥도 많이 버렸어요. 원래 근데 친구들이랑 갈 때는 그런 재미입니다. 밥도 태워 먹고 막 그런 거 진짜 재밌어요. 고기도 막 태워 먹고 네가 굽니 내가 굽니 막 이러면서 그런 재미죠. 연준님이 학교 교복 명찰에 남우현 달고 다니니까 모두가 남친이냐고 물어봐서 제 남친 맞아요 했어요. 예, 연준님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남친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또 이게 댓글이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드려야 돼서 바로바로 뜨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조금 막아 또 뜰 수도 있으니까 이해 바라겠습니다. 어덕 행덕님이 어린이날에 영화 보러 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엉덩이로 쿵쿵쿵쿵쿵 찧으면서 미끄럼 들탔어요. 아 쪽팔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안 다치 크게 다치진 않았나요? 그럴 때는 근데 또 넘어지면은 아픈 거보다 창피함이 더 커서 예 저도 그 KBS에서 그 전 가수들이 다 나와서 그 하잖아요 무대 그 연말에 이제 축제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리허설 하다가 무대 옆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높이가 한 1.9m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픈 것보다 웃겨가지고 제가 멤버들이랑 네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안 다쳐서 다행인데 안 다쳐서 네 다행이네요. 크게 안 다치셔서. 신민경님이 친구가 TV 밑에서 춤추다가 정전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TV 밑에 틈에 끼어가지고 땜빵. 아니 근데 이런 거는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예 친구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땜빵이 날 정도로. 예. 예전에 저희 멤버 성종이는 무대에서 그 BTD 무대 할 때 그 화염 그거 때문에 성종이가 땜빵이 났었거든요. 같은 맥락이네요. 예. 정은님이 오빠 난 재밌는 일이 없어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위로해줘 나 빼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우울해. 그렇게 생각해서 우울한 겁니다. 나는 재밌어 혼자 있어도 재밌고 혼자 있어도 되게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지금 혼자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값진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뭐라고 지금 여기에 약 9만 명쯤 되는 인스피릿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재밌게 네 인생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은 집에 친구를 불러서 노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가끔 심심할 때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같이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그 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박지수님이 엄마가 푸들 이름을 비슈. 아 아이고 끊겨가지고. 예 비숑 이름이 예쁘대요. 아 그죠, 비숑 이름 귀엽죠. 귀엽습니다. 이름 잘 지으셨네요. 그래도 네. 현지님이 길 가면서 내꺼 하자 신나게 불렀는데 짝사랑하던 오빠가 보고 있더라는, 쪽팔려서 그 이후로 피해 다녔죠. 인생. 아 근데 왜 쪽팔려 하죠? 내꺼 하자는 명곡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던 노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부르세요. 오빠 내꺼 하자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세요. 저도 이거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문이 탁 열릴 때가 있어요. 저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그럴 때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막 노래를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무의식적으로 막 사랑한다는 흔한 말 막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띵 열려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게 노래를 갑자기 끊는 것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약간 흥얼거린 척 그런 적이 있네요. 저도. 네. 아무튼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 하냐고요 저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스타크래프트. 요즘 스타크래프트예요. 제가 예전에 사실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광운대학교에서인가 하는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네. 저는 되게 많이 했었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장기도 했었고 육상도 했었고 축구도 했었고 야구도 했었고 친구 따라서 태권도도 하고 복싱도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뭐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야구 치러 가면 그 옆에서 저도 같이 야구하고 그러면서 막 감독님들이랑 친해져서 저도 막 옆에서 배우고. 그리고 장기는 아버지가 장기를 되게 잘 두시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1, 2, 3등 다 상을 네, 싹쓸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때 백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네, 남산 초등학교 가서 장기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거기서 1, 2, 3등 하고 그랬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장기 그게 진짜 그 나이 때 그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그 우현이한테 뭐라고 다른 친구한테 져서 제가 3등을 한 적이 있는데 2등도 한 적도 있고 1등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등을 하면은 진 게 너무 분해서 화장실 가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3등 했을 때도 진짜 막 손이 부들부들 막 떨리면서 초등학생인데 그게 뭐라고 이거를 막 들까 말까 하면서 막 되게 손까지 떨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지금은 장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장기를 되게 잘 둬요. 그래도 저는 오목도 잘하고요. 그때 당시 그 초등학생 그게 뭐라고 그 상장들이 다 어디 갔지?
자꾸 여러분들이 오버워치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오버워치도 합니다. 하죠. 저는 제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는, 혹은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 게임이나 뭐 위닝이나 아니면 피파 온라인이나 네 오버워치나 롤이나 네 해요 자주.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 고만고만 다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되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타임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남이면 못하는 거 하나도 없네. 완벽남이네. 아랑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한지원님이 성규 오빠는 뭐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몰라요. 뭐하고 있지? 인휘니 또 오빠 과자 뭐 좋아해요? 이러는데 요즘 과자 잘 안 먹어요. 예전엔 뭐 초콜릿이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군것질 잘 안 해요 요즘에. 오은지님이 과거 도봉산 정복 올 때 주먹을 부른다? 그거 나가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아는 형이 나갔어요 그땐. 저는 그때 그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캔디님이 오빠 뮤지컬 하실 생각은 없어요? 네 뮤지컬도 할 겁니다.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5가지 정도 듣고 오늘은 네, 여러분들과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사람 잘라디오. 이제 마지막 코너 우연히에게 물어봐 시간. 고민이래. 여러분들의 질문 5가지, 저한테 궁금한 거 5가지 네 듣고 르페님이 밥은 삼시세끼 다 먹고 다니는 거야? 내가 밥 먹을 시간에 맞춰 챙겨주고 있어. 저는 요즘에 일을 일식을 하는데 그 일식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살이 찌나 봐요. 이 예슬님이 돼지고기 대 소고기 둘 중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둘 다 좋습니다. 고기 너무 좋아해요. 규규님이 스타크래프트 종족 궁금해요. 프로토스입니다.
조예림 WH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팬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네 들리나요? 왜 이렇게 끊기지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네 갑자기 오시더니 너무 팬이라고 팬미팅도 갔다 왔다고 되게 저한테 팬이라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좀 민망했는데 예, 그 친구가 갑자기 기억에 남네요. 남편인데 네,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저도 되게 신기한 정도인데 저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네 개탔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나갈 때 그 카운터에다 쪽지를 하나 이렇게 편지 비슷하게 써주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정말 팬이라고 너무 팬이라고 지방에서 내려왔대요. 인피니트 그 팬미팅을 오기 위해서. 그래서 팬미팅을 보고 사우나에서 그 어린 친구가 네 그 쪽지를 남기고 간 게 너무 기특하고 귀여워서 네 기억에 남네요. 민우라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1102X3개님이 팬미팅 길게 하고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죠. 예 당연히 괜찮았죠. 너무 좋았어요. 팬미팅 길게 하고 싶어요. 팬미팅 우리를 위한 시간이니까 팬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마지막 질문을 제가 네 들어볼게요. 어디 갔지? 어떤 게 좋을까? 조앤님이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요? 끄덕이 동생이 언제 태어나요? 다이어트는 저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내일도 운동 가야 돼가지고 내일 운동하러 가고 저는 끄덕이 동생은 네, 조만간 태어나겠죠? 오늘 네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 사람 잘 라디오 시청해주신 현재 계신 10만 2500명 뭐 이렇게 100명씩 늘어나요? 아무튼 네 이 시간에 황금같은 토요일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 2시간가량 함께 했는데 2시간이 맞나? 11시 2시간 가량 함께 했는데 힐링 됐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냥 제 목소리 들으면 즐겁겠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 채팅 보면 즐거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하니까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그럼 굳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좋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우연히 내게 오나봐 잘 사람 잘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가 자꾸 생각나고 잠 안 오는 밤에 너를 계속 찾아. 너한테 무슨 변화만 있어도 나는 자꾸 궁금하고 보고 싶고 내 말들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 너도 내가 싫은 게 아니면 우리 그냥 만나자. 더 이상 서로를 당기지 말고 서로를 밀어내지도 말고 우리 그냥 만나자. 정말 고맙고 사랑해. 좋아해. 그냥 만나자 우리. 만납시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잘 주무시고요. 다들 좋은 꿈 꾸고 우리 그냥 만나요. 지금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언제가 됐던 간에 네 꿈속에 갈게요. 예, 꿈속에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노래인데 자장가송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갈게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요. 안녕. 뽀뽀? 뽀뽀해줘? 사랑한다고 여기다 쓰면은 해줄게. 사랑이라고 써봐. 사랑이라고 써봐. 그럼 뽀뽀해줌.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함? 오케이. 뽀뽀한다. 한다. 한다잉. 안녕.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리얼스타 참.